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알레르기 천식 센터 박중원입니다. 그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은 좀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질환입니다. 이게 콧구멍과 이제 기관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뭐 미세먼지, 뭐 진먼지 진드기, 반려동물 알레르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콧구멍을 통해서 기관지로 들어가는데 코에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생기면은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기관지에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생기면은 천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염 환자, 그 다음에 천식 환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질환이 같이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증상을 보면은 뭐 코가 막힌다, 콧물이 나온다, 코가 가렵다, 뭐 이러면은 뭐 코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숨이 차다, 쌕쌕거린다 이런 경우에는 코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기관지가 좁아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천식의 증상에 맞고요. 아니면은 기관지가 문제, 어떤 다른 문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쪽을 보는 건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가래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기침 같은 경우에는 코나 축농증이 있어서 이렇게 기침하는 경우가 기관지가 안 좋은 것보다 한 두 배 정도 많은 것 같고요. 또 가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관지에서도 생길 수가 있지만은 코에서 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흔히 코가래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환자분들이 그걸 코에서 생긴 건지 기관지에서 생긴 건지 이걸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아서 이렇게 코가 안 좋다 그러면 코 치료를 하고, 기관지가 안 좋다 그러면 기관지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코와 기관지가 안 좋다 하면은 양쪽을 다 치료를 해야지 환자가 만족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치료하면은 쓸데없이 약이 많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비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히사민제하고 코에다가 뿌리는 그 스테로이드 분무약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스테로이드제 하면은 굉장히 겁을 내는데, 이런 천식이라든지 비염에 쓰는 스테로이드 약은 뿌리거나 흡입하는 건데 들어게 몸속에 흡수가 되자마자 다 분해돼 버립니다. 항히사민제, 그다음에 류코트리엔 수용체 차단제 이런 약들은 장기간 사용을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비염 천식이 있으면은 이 코 점막이라든지 기관지 점막이 아주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아주 그래서 약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 미세먼지,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반려동물, 그 다음에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거에 의해서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증상이 없더라도 규칙적으로 약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알레르기 천식센터에서는 이렇게 정밀하게 포인트에 맞춰서 정밀하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잘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